밤을 걷는 선비. 원작 만화의 감동을 카카오 페이지에서 느껴보세요. 만화 소설은 카카오 페이지. 네가 나서 찾지 않아도 나리께서 너를 찾고 있을 것이다. 언제나처럼 말이다. 허나 아까와 같은 상태라면 나리께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너의 피일지도 모른다. 어째서? 나리께서는 한 번도 나의 피를 원하신 적이 없으시다. 너도 들어 알고 있겠지? 네. 할 수만 있었다면 나는 평생을 나리께 피를 공양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피를 취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피를 조금 나누어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상대가 죽을 때까지 그 피를 다 취한 연유에야 갈증이 가라앉는 것이지. 하면 나리께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지 못하신다면 끝내 너를 해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정신이 드신다면 스스로를 용서치 못하시겠지. 어쩌면 보다 더 강폭해져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섣불리 너의 피로 나리를 괴롭히지 말거라.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미안한 일을 했다.